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메대 즉 메디아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유했던 리디아를 삼킨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과 에게해에서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까지 점령하여 명실공히 대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던 중앙 집중화를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화 정책을 펼쳐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광활한 제국에서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70년간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활성화입니다. 아버지로 불리며 페르시아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29년간 통치했던 고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7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나라의 중진 7명 가운데 새 왕을 선출했는데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스 왕입니다. 다리오는 왕으로 선출되기 전 이미 총독직을 경험한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여러 자식을 두었음에도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고레스의 딸 아토사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표현으로는 크사야르샤로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에게 왕위를 계승받기 전 12년 동안 이미 부왕으로 아버지를 보좌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왕국의 길이는 대략 6,400km였고 총 면적은 480만 제곱킬로미터였으며 인구는 2천여만 명에 이르러 현재 미국 대륙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연거푸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다가 모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페르시아 제국은 힘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 다리오 3세 때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은 다리오 왕이, 세 번째 그리스 침공은 아하수에로 왕이 한 일입니다. BC 492년 다리오 왕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심한 폭풍으로 인해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BC 490년 다리오 왕의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은 그리스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병사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전투 장소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갔던 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된 전쟁입니다. 다리오 왕이 죽은 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금 그리스로 쳐들어가 치른 전쟁이 바로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인 BC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46개국에서 군대를 모아 1,207척의 전함과 50개나 되는 노로 항진하는 특별 대형 선박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크게 패했으나 그때까지도 지상군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그의 부하 장수 마르도니우스에게 지상군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마저도 BC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켈라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살아남은 소수만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분장한 배우가 아수에로 왕의 역할을 연기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내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레오누드는 아수에로 왕이 4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재위 7년째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20년째에 자신의 친위대장 아르타바누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 이후 이어지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아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세 차례, 물론 첫 번째 침공은 몬스터 폭풍이 막아주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 연합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그리스에게 동지중해의 지배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국들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분배가 시작되면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다들 내전을 비롯한 여러 형태로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스는 제국도 아니었으면서 이전의 제국들이 몰락해가며 보여주었던 마지막 장면을 그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언제든 페르시아의 재침공은 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했는데 아테네가 이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동맹국들의 비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이 기금을 델로스 섬에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습니다. 특히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해군력이 강했던 아테네에게 큰 공이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기금에 대해 아테네의 입김이 강했던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이 기금을 아테네의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은 페르시아 군대의 침략을 아테네가 막아주는 한 그 돈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 즉 코린트까지 지배하려 하자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국가들이 마침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을 역사는 펠로포네소스 전쟁이라고 말하며 아테네 출신 투키데데스가 이 전쟁에 대해 펠로포네소스 전쟁사라는 저서를 남김으로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투키데데스는 이 전쟁을 기록하면 이후 어떤 전쟁도 예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27년간의 전쟁 기록을 상세히 저술해 역사에 남겼습니다. BC 431년에서 BC 404년까지 27년에 걸쳐 진행된 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마치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처럼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입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휘 아래 아테네 시를 수비하면서 스파르타에 대해 굳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테네 시내에 전염병이 돌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페리클레스와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페리클레스마저 죽자 아테네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승리는 스파르타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2단계는 양측이 휴전협정을 맺고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시칠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원정군을 보내므로 다시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3단계입니다. 특히 3차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우느라 과거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육전과 해전을 치르고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성을 파괴했으며 아테네로부터 모든 함대를 빼앗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는 해전의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27년에 걸친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내전의 역사는 어느 때든지 늘 소모전이었으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대가로 동지중해의 지배권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결과는 지중해 지역에서의 그리스 문명의 종말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권력이 이동해 가다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처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닌 헬라 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스의 반란과 마케도니아의 응징.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패권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고 있을 당시 15세의 마케도니아의 왕자 필리포스 2세가 테베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 에파미논다스가 발전시킨 밀집 보병의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BC 362년 테베에 에파미논다스가 부상을 당해 죽자 그리스 쪽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C 359년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여러 전쟁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전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필리포스 2세가 군사 방면의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자 현재의 유고슬라비아인 일루리아와 트라키아 그리고 테살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쳐들어가 가장 먼저 고린도를 포위 공격하며 무자비하게 성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곧바로 자신이 청소년 시절 볼모로 끌려갔었던 테베를 점령하고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시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 전체를 그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주요 항구인 고린도에서 이미 점령한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인들을 소집해 자신의 지도 아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통합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다시는 그리스가 내전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던 것에 대해 힘을 모아 복수하자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 전역에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늘 야만인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가 오히려 그리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내전이었던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유럽의 보병과 동방의 기병을 혼합시켜 통합군을 창설하였으며 군사적 업적을 계속 세워갔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이 채택하지 않았던 척후병, 즉 스파이를 전술에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를 어린 애송이라 여기고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우 20세인 알렉산더가 즉시 출병하여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를 차례로 진압하고 이어 그리스 전역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맡았던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의 자리에 자신이 올랐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는 그리스 도시국가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멀리 도나우강까지 가서 연이어 대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BC 335년 봄 테베가 아테네와 손을 잡고 또다시 마케도니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전쟁터로부터 2주 만에 테베에 도착하여 매우 잔인하게 테베를 응징했습니다. 테베 시민 6천명을 살육했으며 어린아이를 포함한 3만 명이나 되는 테베 시민들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렉산더를 20살짜리 애송이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사절단을 보내 자신들의 경솔했음에 용서를 빌고 충성서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스를 완벽하게 장악한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를 응징하고 더 넓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길에 오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저물고 헬라 제국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융합을 중심으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향해 진격해 가면서 이수스에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3세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다리오 3세는 살아남아 도망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를 추격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말머리를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돈과 비블로스, 아라두스는 알렉산더에게 사절단을 보내 그들의 항복을 전하면서 황금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발목을 두로가 잡았습니다. 육지에서 0.5마일 떨어져 있는 두로는 알렉산더가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사절단을 모두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두로는 과거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을 5년간이나 견뎌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에서도 13년간이나 버텨냈던 경력이 있던 데다가 그들의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곧 원정군을 보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 급한 알렉산더의 발길을 6개월간이나 잡아놓았던 두로는 육지에서부터 섬까지 방파제를 쌓는 공사와 더불어 두로의 가장 취약한 남쪽 항구를 공격하는 마케도니아 군사들에게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테베에게 잔인하게 응징을 가했던 알렉산더는 두로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버나드로 몽고메리는 알렉산더가 두로 백성 8,000명을 잔혹하게 살육하고 3만 명 이상 되는 두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비해 마틴 헹엘은 알렉산더가 3만 명의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는 주장은 같지만 살육한 사람은 8,000명이 아니라 2,000명의 남자들을 해안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노예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고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며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두로가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멸망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블레셋의 가사 또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사는 아라비아 무역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사와의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가사도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가사의 남자들은 학살당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모두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도로에서 6개월 이상 그리고 가사에서 2개월여의 시간을 지체한 알렉산더는 이후 시리아와 유대와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썩은 달걀을 깨뜨리는 것처럼 단숨에 점령합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는 다리오 3세는 계속해서 도망하다가 알렉산더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부하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은 그 화려함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금의 제국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엘람의 수도인 수사에서 막대한 보물을 로획하였고 바벨론과 수사에서 6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과 은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서는 1억 달러에 이르는 보물을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후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그가 평소에 존중했던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페르시아의 문화와 융합하여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퍼뜨린 문화와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리스의 헬라 이름이 바로 헬라스이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른데 기인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하들을 페르시아 여인들과 혼인하게 하여 헬라 제국 백성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백성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민족들의 혈통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유럽 출신인 자신이 먼저 동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동서양의 융합을 보여준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동안 아수르의 혼혈 정책, 바벨론의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을 통한 세금의 증대와는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 전체에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려 했고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통한 세계 동포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잔인한 정복자의 모습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했던 철학적인 통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자면 알렉산더가 애굽을 점령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던 일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복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렉산더 하면 정복 전쟁 중에도 밤마다 늘 독서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베개 밑에는 그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읽던 일리아드와 그의 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알렉산더가 보여준 전쟁 중 독서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후대에 나폴레옹이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의 독서는 여호수아가 원조입니다. 모세가 죽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율법책 즉 모세 오경을 읽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왜 알렉산더는 다른 제국의 왕들과 다르게 전쟁 중에 독서를 하고 도서관을 세우는 등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라 생각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7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의 다섯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의 다른 부인들이 모두 딸만 출산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그리스에서 가정교사를 초빙해 왔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바로 그리스 출신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들의 가정교사로 모시기 위해 이미 파괴해버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스타기라시를 모두 복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가르침을 준 곳을 선녀의 성역으로 지정해 귀한 곳이 되게 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초빙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포스 2세 아들 알렉산더에게 도덕이나 교리뿐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심오한 가르침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청소년 시절 알렉산더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매우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다른 제국의 통치자들에 비해 철학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준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가르침들을 책으로 만들어 출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즉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존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나 영토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입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요. 알렉산더와 예루살렘. 힘겹게 두로와 가사를 점령했던 알렉산더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통로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침공은 다른 지역을 침공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원정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항하거나 항복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항도 하지 않았고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어떤 군사적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이 허구라는 주장은 많지만 어쨌든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꿈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세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시리아를 거쳐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를 공격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를 거쳐 알렉산더는 애굽으로 말머리를 돌려 애굽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알렉산더는 수많은 지역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유대인들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장사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원정에 처음부터 따라 나섰던 그리스인도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면서 장사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이 두 민족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제국과 이어지는 로마 제국에서 상권을 두고 라이벌 관계에 있게 됩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이후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됩니다. 인구 100만이라 함은 당시 로마와 맞먹는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의 세계적인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장사의 두각을 나타냈던 두 민족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결국 상권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져 폭동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 학자 필로가 그리스인들 편을 든 로마의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쿨라를 만나기 위해 로마까지 가서 유대를 변론했던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유대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틸 헨겔은 알렉산더가 스파르타 출신 클레오메네스의 재능에 힘입어 시리아와 유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시리아 총독을 자주 그리고 갑자기 교체하곤 했는데 이는 금융과 관련하여 알렉산더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의 내정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국에게 자국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국과 경제는 언제나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유대. 애굽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넣은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확산시키며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원정을 계속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도착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더 이상의 종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이는 사인이 말라리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난 후 열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당시에는 알렉산더의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아내 록사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록사나와 그의 어린 아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은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왕조를 세우고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마케도니아의 장군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미가 부유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BC 322년 11월 프톨레미는 44세의 나이에 애굽에 도착해 능숙한 솜씨로 애굽을 손에 넣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했으며 시리아로부터 알렉산더의 시신을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애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프톨레미 소테르라 칭했습니다. 소테르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프톨레미는 자신의 왕조를 열어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까지 장장 300년간을 지속시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북쪽으로 시리아와 동방을 차지한 셀루코스 왕조와 유대를 두고 분쟁을 하다가 BC 320년 유대를 합병하면서 결국 유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함락한 것은 프톨레미 소테르의 잔꾀와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소테르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마치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온 것처럼 위장하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프톨레미 소테르의 음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프톨레미 소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호운과 용맹을 사용하여 코엘라 수리아와 페니키아 전역을 장악하였고 모든 신민들을 무력으로 굴복해 하여 어떤 이들은 그곳으로 이주시켰고 또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아갔다. 바로 이때 그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지경에서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는 이들 가운데 선발된 약 3천 명의 남자들을 무장시켜 그 나라에 파견한 주둔군에 배속시켰다. 애굽의 비석과 파피루스가 보여주듯이 당시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시대 이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프톨레미 소테르에 의해 애굽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던 애굽에서 살면서 아람어를 빠르게 포기하고 그리스어를 수용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BC 319년부터 BC 198년까지 122년간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 통치는 대체적으로 온화한 통치자들이 등장하므로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으며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 새로 주목받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 율법 중심이었으나 포로기간 70년간은 회당과 서기관과 율법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대제사장은 다시 유대의 핵심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 바벨론 포로기와는 달리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의 뜻을 따라 내정에는 별 간섭 없이 세금 걷는 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의 정책에 따라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는 일은 강요했습니다. 헬라어 72년 구약 성경의 세계화. 애굽에서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프톨레미 소테르는 40년을 통치했고 그의 뒤를 이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또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특히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남김으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인구와 맞먹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세계적인 도시였고 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스트라본은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를 일컬어 인간 세계의 가장 거대한 백화점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아티카 방언인 코이네가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상인들은 헬라 제국 전역에서 코이네로 거래를 했으며 코이네로 법이 공포되었고 코이네로 통일된 기본 틀에 따라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이네는 외교가와 문필가의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 제국 전역에서 존경받거나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코이네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비문이나 심지어 벽에 새긴 낙서조차 모두 코이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도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70인역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꽂힌 알렉산더가 세운 도서관은 당시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학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알렉산드리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했으며 특히 도서관에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율법서에 관심이 컸습니다. 때문에 그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망은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헬라 제국을 통해 성경의 세계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은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였는데 그는 한마디로 하늘이 내린 도서관장이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수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당대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되는 책을 50만 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와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의 만남이 70인역을 탄생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그의 도서관장에게 남긴 어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탐구해 볼 만한 유대인의 율법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책들은 유대인의 방언과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힘이 든다고 했소. 그 문자는 수리아의 고유 문자와 비슷하며 발음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다고들 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을 번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 번역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소? 그런데 이때 마침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의 가까운 친구 가운데 아리스테아스가 왕이 유대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왕에게 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테아스는 왕에게 유대의 율법서를 복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역까지 하는 마당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계속 남겨놓는 일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진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 출신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소 과장된 숫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 때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프톨레미 1세 때에 유대인들은 전쟁 포로로 혹은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톨레미 2세는 아리스테아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고에서 속전 460달란트 이상, 즉 한 사람당 20드라크마씩, 그리고 오래전부터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은 400드라크마를 내어주고 그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유대인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자 이 일은 조서가 공포된 지 7일 만에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향을 애굽으로 정해 내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3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여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출신 노예들까지 해방시켜주고 나자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까지도 율법은 주로 구전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정확한 율법 사본이 없다는 것과 또한 애굽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율법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장이 이 문제를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에게 보고하면서 해결책으로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를 초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장의 제안에 따라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유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보내줄 것을 서신에 쓰고 선물로 큰 수반과 대접과 잔들을 만들 금 50달란트와 수많은 보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대제사장은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을 선발해 알렉산드리아로 보내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후대의 사람들은 셉투아 진트라는 라틴어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문의석은 70인역이라는 이름은 70인의 장로가 같이 번역했다는 전설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모세 오경만 번역되었고 3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진 것 같고 그 후 계속해서
구약의 다른 부분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마틴 행렬에 의하면 70인역의 첫 작업인 모세오경의 놀라운 문자적인 번역은 조상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준수하려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가들은 초기 헬레니즘의 애굽에서 그리스어를 탁월하게 습득했던 남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번역가들은 아마도 그리스어를 예배에서 혹은 국가적인 법의 수행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번역하는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건실한 수공업 같은 번역 경향을 드러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70인역은 수사학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세프스는 유대에서 온 율법학자들의 노고에 의해 드디어 70인역이 완성되자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크게 기뻐하며 이 성경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서관장에게 이 70인역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해 두고 이것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로 귀국하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각각 최고급 옷 세 벌과 금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값어치의 잔 한 개와 가구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따로 은으로 만든 다리가 달린 침상 10개와 그에 딸린 가구들과 값어치가 나가는 잔과 자주색 옷 10벌과 아름다운 왕관과 고운 세마포 100피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와 유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 122년을 보낸 유대는 BC 2세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다시 재개되면서 또다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BC 223년 셀루코스의 왕 셀루코스 3세 소테르가 살해되자 그의 형제 안티오쿠스 3세는 20세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알렉산더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정복 계획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셀루코스 왕자가 시작된 이래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가지게 되었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까지 자기 나라로 망명해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를 이겨 유대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기류를 두고 유대가 재빨리 셀루코스 쪽으로 지지를 보내며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 유대에서 프톨레미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에 감동하여 유대를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3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도시와 성전 제거를 지원해 줄 것과 셀루코스의 유대인 포로들까지 석방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원로회의 의원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으며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자치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안티오쿠스 3세가 의도적으로 옛 페르시아 시대의 선례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는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서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영거푸 두 번이나 패하면서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군을 해체해야 했고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액수는 고대에 징수된 배상금 가운데 손꼽힐 정도의 거액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배상금을 주기 위해 자기 나라 모든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도로스를 시켜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 당시 셀루코스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안티오코스 3세는 BC 187년 수사에서 신전을 약탈한 뒤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죽자 세르코스 4세가 왕이 되는데 그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또다시 심한 반대가 일어났고 오래지 않아 그도 곧 암살당하고 맙니다. BC 175년 세르코스 4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년이라는 수식어를 줄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자들은 그를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 안티오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은 항상 아론의 후손이 맡아왔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사독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하에서도 지켜졌던 전통이 사라지고 그때로부터 성직의 매매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인에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야손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토비아드 가문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이후 계속되어져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애굽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사정이 좋아지자 마침내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구를 거느리고 펠루시움을 공격하여 계략을 써서 애굽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어 멤피스로 진격하여 그곳을 함락시키고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밀사 포필리우스 레나스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애굽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변변한 싸움 한번 못해보고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힘에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169년 안티오코스 4세는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야 했는데 로마에 대한 굴욕과 자신의 헬라주의와 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가 전보다 더 심해진 것을 묶어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이전부터 유대인 가운데 헬라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의 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에 아크라라는 요새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또는 머리수에 부과되는 균일한 금액의 세금인 인두세와 제왕세,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세금인 성전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을 단번에 개종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멸절시켜버리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과 어린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셀루코스 왕조에 대한 불충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부모들의 아기를 죽여 부모들의 목에 죽은 아기를 두른 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 BC 167년 10월 또는 12월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을 위해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가 희생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대부분 하시딤 운동에 가담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시딤은 히브리어로 잡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동포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시 탐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새로운 의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인 그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한 종교 탄압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풀고 구원의 날을 내려주시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몰에서 시작해서 일몰로 끝나는 안식일을 일몰 몇 시간 전부터 안식에 들어가고 다음 일몰 몇 시간 이후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시딤 운동에 참가한 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에 따라 무참하게 살해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자리에서 1천여 명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딤들은 초기 몇 개월간은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에 저항이나 보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입니다.